네, 안녕하세요. NJ 채널 이남주입니다. 오늘도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약간 이런 질문이에요. 지금 내 아이가 있다. 아이가 있는데, 코딩을 이제 곧잘 하려고 하고, 아이가 코딩을 공부를 한 다음에, 미래 어떤 뭐, 요즘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막 대체되는 직업들도 있고, 전망, 비전, 어떻게 보시냐. 이렇게 이제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인컬리지를 하면 좋겠냐. 애가 코딩이라든지 좀 논리적 사고를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 부모로서 어떤 가이드를 주는 게 좋을 것 같냐라는 어떤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여쭤보셔가지고, 첫 번째로는 일단 뭐, 이제 MIT의 그 스크래치라는 그 프로그래밍, 비주얼 프로그래밍이 있죠. 저도 제 조카한테 그거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 2년 전에 그 LA 왔을 때, 저랑 같이, 회사 출근도 하고 그 디즈니랜드도 다니고 이러면서 조건이 그거였어요. 야, 스크래치 프로그래밍 가지고 비주얼 프로그래밍 가지고 게임을 만들어 달라. 게임을 만들면 내가 너에게 컴퓨터를 사주겠다. 해가지고 딜을 해서 내 조카가 열심히 게임을 만들고 유튜브에 강좌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고 게임 만들고 저는 이제 게임을 플레이 한번 해보고 해서 한국에 돌아갈 때 서피스를 하나 사서 보내줬죠. 그래서 그 친구도 초등학교 4학년인가 그랬다고 했으니까 아마 스크래치로 충분히 코딩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예요. 그렇게 답을 드렸고, 직업군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요. 사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재봉기, 뭐 증기기관을 이용을 해가지고 매스 프로덕션을 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기계를 막 부시고, 이게 우리 일자리를 뺏어간다. 뭐 재봉틀 같은 것도 부셔버리고,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경우에 마차 운전하는 사람들, 우리 밖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그쵸? 세탁기도 마찬가지겠죠? 사실 세탁기는 나와서 오히려 주부들이 더 많은 시간을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자유시간을 쓸수 있게 됐나? 어쨌든 이렇게 기계가 발달이 되고, 문명이 발달될수록, 어쨌든 이 자본들, 회사들, 왜, 원숭이가 사람보다 일 잘한다 그러면 사람 다 자르고 원숭이 갖다 쓸 그런 피, 찔러도 피한 방울 안 나는 게 어떻게 보면 기업인데, 명확하죠? 이윤 추구. 이윤 추구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죠. 불법도 뭐 합법으로 만들어서 하는 뭐 그런 것들 종종 보는데, 어쨌든 제 포인트는 뭐냐면, 인간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대체시키고 뭔가를 만들어서 계속 문명을 발전시켜 왔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해 나갈 거죠. 그래서 뭐 18세기 산업혁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기계들이 인간들의 직업을 대체시킬 때 프로테스트가 일어나고 막 기계를 부시고 불을 지르고 막 얘도 어쨌든 진보는 계속 한단 말이죠.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직업이 없어질 거에 대한 어떤 생각들에 사로잡혔기보다 어차피 세상은 변하기 마련인 거고 거기에 어떤 기회가 있을 건지 그 기회를 붙들고 탐색하고 포착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4차 산업혁명 되면서 사람들이 막 벌벌벌 떨고 있죠. 기계가 우리 직업을 뺏어가네. 물론 뺏어가겠죠. 예, 분명히 대체될 거고 어떻게 보면 대체돼서 유익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언제나 그랬듯이 또 새로운 직업들은 나올 거고 거기에서 또 우리는 적응해서 살아나갈 거죠. 항상 그렇게 이제 문명은 발달했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기계가 대체 못하는 부분들도 당분간은 있을 거고 기계와 인간이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사실 운전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운전도 사실 사람이 하지만 결국 기계와 같이 했던 것 부분들이고 그 사이사이에 분명히 기회가 있고 그 기회들 잘 활용해가지고 어쨌든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부분은 저는 오히려 뒤를 돌아보기보다도 일단 앞을 봐서 계속 정진하는 스스로를 공부하고 계속 사실 요즘 그렇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는 옛날처럼 책한권딱 읽고 그걸로 평생 울어먹는 시대는 끝났거든요. 진짜 계속 공부해야 되고 계속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에요. 제가 오늘 머리를 자르고 왔는데 그제 아는 후배가 이제 디자이너로 있어서 그 친구랑도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미용사가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얘기 살짝 했죠. 가위로 다 하는데 손가락이 안 떨리냐, 손가락이 무리가 안 가냐 하니까 저는 수명이 굉장히 짧은 줄 알았는데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전혀 그렇지 않다고. 60, 70 돼서도 하시는 선배님들 계신다고 하면서 그 친구는 오히려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손이 떨리고 육체적으로 피지컬이 못 따라와서 그만두는 것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자기 개발을 안 해서 그렇다. 자기 같은 경우는 맨날 잡지 보고 테스트 해보고 잘라보고 막 이런 어떤 키워드 썼는데 제가 그걸 까먹었어. 근데 중요한 거는 후배들이 온대요. 후배들이 와가지고 그 친구도 한 20년 머리 잘랐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좋은 노하우 있어요? 라고 물어본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아 잡지 많이 보고 자기 개발을 많이 해야 되는데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 이렇게 이해했어. 약간 그 모형 같은 걸 계속 이렇게 프랙티스를 하는 거지. 근데 이제 후배들이 둘로 갈린대요. 하나 후배는 그걸 받아들이는 후배가 있고 다른 후배들은 뭐냐면 저 그 예전에 많이 했는데요? 라고 이야기한대요. 그 예전에 많이 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애들한테 더 이상 얘기 안 한대요. 아 그래? 어, 알았어. 넘어간다 하더라고.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는 자기는 그거를 그 걔네들이 저 예전에 많이 했으니까 이제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거를 매주 하나 봐요. 매일 한 매일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트렌드가 잡지가 나올 때마다 그 잡지를 보고 매주 프랙티스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친구도 자기 개발을 계속 하면서 사실 로봇이 머리를 자르든 뭘 하든 간에 그 친구만이 갖고 있는 분명히 어떤 아이덴티티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사실 요즘도 뭐 NFT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그 디지털로 그린 그림 같은 것도 또 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계가 온다 하더라도 분명히 인간,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 기계가 온다 하더라도 나라는 사람이 뭔가 창작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개런티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기계도 기계 나름의 퀄리티를 내고 나도 나름의 퀄리티를 내는 거야. 그리고 소비자는 판단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기계가 다 뭔가를 만들고 그리고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그런 거 걱정할 시간에 스스로 더 공부하고 스스로 더 노력해서 왜냐면 산업이라는 게 어디로 갈지 모르거든요. 하는 기득권들의 그 힘이 어디로 돈이 어디로 모이는지를 파악하면서 거기에 맞춰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장이 없어지고 그 직장을 피해서 내 미래의 커리어를 잡는다? 사실 미래를 예측하는 건 쉽지가 않고요. 차라리 그 시간 안에 내가 심장이 뛰는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오히려 그 부분에서 더 쭉쭉쭉 치고 나가는 게 항상 도움이 돼요. 항상 얘기하지만 어떤 일이든 간에 상위 10% 안에 들어오면 먹고 살만 하고요. 대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그 밑에 층인데 예를 들면 A라는 직업군이 되게 뜬다 하더라도 항상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내가 그 10% 안에 못 들어올 것 같으면은 차라리 내가 약간 마켓이 작더라도 머리가 될 수 있는 마켓에 들어가는 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게 더 전략적으로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내 흥미라든지 내가 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도 솔직히 미지수잖아요. 그렇잖아.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 다 계산해봤을 때는 차라리 뭐 창이냐 방패냐의 싸움인데 저 같은 경우는 창을 더 공격력을 더 키우겠어요. 전투력을. 그래서 내 심장이 뛰고 내가 즐기고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서 뭐 기계가 오던 뭐 계속 하는 거죠. 오히려 내가 그 기계를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이 되면 될 거잖아요. 아무래도 프로그래밍을 하고 코딩을 하고 하다 보면은 내가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쪽으로 좀 공격적으로 즐기면서 적극적으로 산업을 맞이하면서 받아내면서 가면 그게 오히려 더 좀 건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구글의 기술 이사이면서 그 특이점이 온다의 저자인 그 커즈 와일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때 현재를 기준으로 예측해서 문제가 된다. 현재를 기준으로. 왜냐하면 항상 기술의 진보는 거듭 제곱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때의 제곱으로 또 제곱, 또 제곱, 또 제곱.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 앞으로 50년 뒤를 예측하면 선형으로 예측한단 말이에요. 지금의 기준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900년도에 미래 도시를 그린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 제가 사실 이거 그 학회에다가 제출한 글인데 나중에 글 나올 때 비디오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거기 썼던 거여서 제가 지금 머릿속에 바글바글해서 그 이야기를 좀 드리면은 1900년도의 사람들이 어떻게 미래를 예측했냐면 그때의 어떤 핵심은 철도예요. 그래서 철도를 다 깔아놓고 철도 위에 아파트도 올려놓고요. 집도 올려놓고 심지어는 배도 바다에서 다니다가 철길로 해서 올라와서 다시 도시를 다니는 거야. 그 사람들의 어떤 철도에 대한 그 미래에 거는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이 이제 녹아져 있는 그림인데 그 사람들의 어떤 그때 당시의 트렌드와 그때 당시의 바램은 철도가 그렇게 도시를 바꾸는 그림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됐나요? 아니잖아.
전혀 다른 기득권으로 넘어왔고 전혀 다른 어떤 방식으로 발전했었죠. 마치 원래 테슬라가 제대로 됐다 한다면 전기차가 먼저 우리의 손에 붙들렸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약간 음모론 이런 거에 따르면은 뭐 석유, 뭐 락커펠러나 석유 재벌들이 해서 개솔린 저걸로 해가지고 마치 테슬라랑 에디슨이랑 교류나 직류나 이거 싸워가지고 했던 것처럼 그때 당시의 기득권은 그 석유 재벌들이 가져가서 우리가 개솔린 차를 먼저 탄 거고 지금 이제 다시 전기차를 탄 거죠. 만약에 그때 한 끝으로 만약에 전기 쪽이 좀 더 우세했으면은 우리는 지금 진지하게 다 전기차를 타고 다니고 그런 미래를 맞이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미래는 계속 과거의 어떤 기득권들의 연장선에 있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게 계속 누적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그 커즈와일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이론대로, 그 이퀘이션대로 미래를 보면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모르잖아. 어떤 게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왜냐면 그때 두 배 이렇게 올라가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텐데 알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도 미래를 예측하기보다도 물론 뭐 1년, 2년 예측은 가능하겠죠. 혹은 뭐 5년, 10년 이 정도 그러니까 내 밥벌이에 맞춰서 근데 전반적인 산업을 예측하는 거는 뭐 신이 아닌 이상은 불가능한 것 같고 정확하게 예측하는 거예요. 일단 그런 관점에서 미래의 어떤 인공지능이 어떤 기계들이 우리 직업을 바꾸고 우리 직업을 대체시키고 우리 직업이 없어지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언제나 그랬듯이 역사는 그렇게 계속 기술이 발달했고 항상 뭐 프로테스트도 일어나고 거기서 소외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새로운 직업군이 또 거기에 맞춰서 생겨나고 계속 그런 패러다임을 돌아가는데 내가 과거에 머물 거냐 미래를 보고 나갈 거냐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 답은 그거였어요. 그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부분들 오히려 어디든 기회가 있기 마련이니까 거기서 그 기회를 잡는데 시인이라는 사람으로 돼 있으면은 훨씬 더 미래를 맞이할 때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질문에 제가 답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그거였어요. 그 아들 분께서 나중에 무슨 일을 하던 간에 예를 들면 코딩을 공부한다 해서 무조건 CS를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했잖아요. 수학 공부했잖아요. 다 영문학과 가서 영어 잘하고 다 수학자가 돼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그거는 어떻게 보면 기초 교양인 거야. 기초 교양.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언어가 우리 생각을 지배하거든요. 내가 영어로 하면 영어로 생각하는 게 좀 더 편하고 한국말 쓸 때 한국말을 쓰는 게 좀 더 편하고 내가 어떤 여러 가지 언어 체계를 알고 있을 때 그 언어 체계로 사고로 컴퓨테이션 띵킹을 하고 사고를 하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책을 많이 보려고 그러고 다양한 사유의 방법들을 우리가 배우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코딩을 한다는 거는 어린아이 시대 때부터 어떻게 보면 코딩으로 먹고 산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그렇게 되면 좋겠죠. 엔지니어는 뭐 항상 각광받는 직업이니까 앞으로는 더 그렇겠죠. 근데 그렇게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어나 수학 같은 걸 공부하듯이 이거 왜 공부하세요? 영어나 수학을. 네? 이게 도움이 된다니까요. 수학도 사실은 우리 9구단부터 시작해서 더하기 빼기 이거 모르면은 우리 날짜 계산도 못하고요. 팁 계산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코딩을 내가 할 수 있으면은 컴퓨테이션 띵킹을 할 수 있는 거야. 제가 다른 비디오에서 만들어 드렸듯이 컴퓨테이션 띵킹은 사실 뭐냐? 결국에는 어떤 프라블럼들이 있으면 이 프라블럼들을 얼마큼 로지컬하게 이것들을 뽀개고 분해해서 어떤 순차를 두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들을 알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제가 컴퓨테이션 띵킹 이 전 비디오에서 만들었던 것처럼 이게 도약이 우리가 문맹 수준에서 글을 알았을 때 한번 도약을 하고요. 사람들이 이제 글을 알아. 왜냐면 글에는 항상 논리가 있고 그리고 의미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그냥 생각한 이 뇌를 갖고 있었지만 이 뇌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글이라는 어떤 논리라는 체계들이 한 번 더 도약이 됐고 그 다음에 어떤 수학이라든지 법.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때는 학교를 못 다녔잖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전쟁 통해 힘들었죠. 근데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나오셨고 저희 세대는 다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하지만 요즘 새로 자라나는 제너레이션은 그뿐만 아니라 영어도 하고요 수학도 하고 컴퓨터 언어도 해요. 뭐 삼성전자에서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전에 비디오는 좀 반복되는데 어쨌든 뭐 반복해서 들으면 나쁘지 않겠죠. 정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초, 중, 고등학교에 AI, 인공지능 몰라겠어요. 코딩을 하겠지. 그런 것들을 수업하는데 펀딩도 막 주고 이러거든요. 세상이 계속 변하고 있단 말이야. 거기에 익숙한, 그런 사고에 익숙한, 그런 띵킹 프로세스를 할 수 있는 제너레이션이 올라오면은 전체적으로 사회가 또 한 번의 도약을 할 것 같아요. 어떤 지능적인 도약이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식으로 일단은 또 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 내가 코딩을 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로 보면은 하나의 어떤 사고체계, 띵킹 프로세스를 더 갖고 있는 거야. 수학적 띵킹 사고, 혹은 과학적 사고, 아니면 국어를 배우리 연역적, 귀납적 여러 가지 논리 체계들을 배우잖아요. 그런 사고 방식들. 코딩을 한다는 거는 컴퓨테이션 띵킹을 하는 거고, 어떤 프로블럼들을 쪼개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컴퓨터를 직접 일을 시킬 수 있는 능력까지 있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어느 일을 하던 간에 꼭 CS 안 해도 돼요. 저처럼 디자인을 하던, 아니면 뭐 컴퓨테이션은 바이올로지도 있고요, 컴퓨테이션은 케미스트리도 있고, 컴퓨테이션은 파이낸스도 있고, 되게 다양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사실 수학을 못하면 모든 학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연구 뭐 논문 같은 거 못 쓰잖아. 다 통계가 들어가는데. 그런 것처럼 이 코딩이라는 건 앞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세 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답을 드렸죠.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은, 첫 번째는 그 스크래치를 한번 공부를 시켜봐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직업군이 없어지고 이런 것들 피해 가려기보다도 새로운 기회가 나오는데 이 기회를 어떻게 잡을지에 대한 고민을 더 해라. 왜냐면 역사는 항상 그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거역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타고 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멘탈리티가 좀 중요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컴퓨테이션 띵킹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한 사고력, 그러니까 실력인 거예요. 실력, 힘을, 어떤 하나의 무기인 거예요. 그 무기를 장착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코딩을 공부하고 컴퓨테이션 띵킹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직업도 사실 뭐 그런 비유를 썼어요. 구더기 무서워서 잠 못 당구냐.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 대신에 열정을 태울 수 있는 거, 어차피 하는 거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항상 상위 10%, 5%, 1% 안에 들어가야 돼요. 뭘 하든. 거지가 돼도 여러분도 왕거지가 되세요. 그러면요, 인간 문화재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멘탈리티로 접근 하나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좀 더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태우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